정상, 비정상,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평적인, 그냥 다름과 다름일 뿐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다른 그냥 각자 뭔가 이거 위계를 만든다든지 뭐가 옳고 그르다든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고 우리가 포용한다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다양성이 포용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 뉴노말이라는 것이 이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포용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많은 미래학자 그리고 인류학자 그리고 인문학 석학들이 우리의 어떤 거대한 욕망들의 경종을 울리고 있죠. 우리가 왜 이런 위기를,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후위기가 오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로 수렴되는 이런 거대한 욕망 때문 아니겠습니까? GDP를 끝없이 성장해야 된다고 무리하게 성장 전략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녹지로 남아있어야 되는 자연 환경들을 파괴하고, 뭐 그런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의 원래 있었던 역사, 그런 아름다움보다 그냥 허물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높은 아파트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게 사회적인 욕망, 인류의 욕망이 하나로 수렴되고 그 욕망이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지구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각 작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로 우리가 다양한 가치들을 추구한다면 이런 인류에게 있는 어떤 위기들도 극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뉴노말은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고, 문화산업적인 전략으로서도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지금 뭐 틱톡, 뭐 유튜브, 또한 뭐 웹소설, 웹툰 플랫폼 같이 스낵컬처 시장이 굉장히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성장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걸 원합니다. 이 새로운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기존과 다른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은 결국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존중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이게 미국 시장, 되게 세계의 콘텐츠 시장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헐리우드, 미국 제작 시스템, 제작 스튜디오에서도 이런 경향은 굉장히 두드러지더라고요. 이게 요 몇 년, 이게 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서도 몇 년간 있었던 문화적 흐름이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기생충이 오스카에서 작품상을 탔던 것도 그걸 되게 방증한다고 보여져요. 어떤 아시아에, 아프리카에, 그런 기존의 서구의 백인들의 관점, 문화와는 다른 것들을, 하지만 어떤 디테일은 달라서 재밌지만 그 근원의 문제의식들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들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구나. 뭐 그 이후로 미나리라든지 페어웰이라든지 다양한 아시아 문화들이, 아시아 문화를 기본으로 한 것들이 오스카나 뭐 그런 미국의 유수의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았죠. 마블 디즈니 같은 그런 거대 스튜디오에서 말하는 콘텐츠 같은 경우도 아시아, 뭐 블랙팬서의 아프리카 문화의 차용으로 거대한 산업적 성공을 거뒀다든지 얼마 전 개봉한 상치의 경우 아시아 문화를 전략적으로 수용했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노멀이란 기준이 억압했던 다양성이 오히려 지금 뉴노멀에는 포용되는 게, 그리고 오히려 장려된다는 게 되게 역설적이면서도 전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은, 그리고 청년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될까?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처럼 자기가 정상이 아닌가 이 사회에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잘 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취향이나 가치관, 지향 생각들을 남들이 설득할 수 있으면, 남들에게 가닿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고 형식을 고민하여서 던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새롭고 뻔하지 않고 새롭고 그래서 재밌는 컨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컨텐츠로서 세상에 던졌을 때 저도 운이 물론 따랐지만 저에게 그랬듯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로 인해서 어떤 다른 기회로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지금 저는 보여져요. 물론 자기를 드러낼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많이 반영된 콘텐츠의 경우 이 콘텐츠가 딴 사람들이 비판할 때 이걸 나를 비판하는 걸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두려워서 콘텐츠를 안 만들어서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는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랑 결이 맞는 사람들,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한테 먼저 내 콘텐츠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사려 깊은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을 하여서
그 온라인 공간에서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내 콘텐츠를 이렇게 볼 거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크긴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점검하는 태도는 건강하지만 그렇게 점검하고 준비해서 그 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 그 용기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